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시장 상황과 내일의 전략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경향이 됐죠.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죠. 자, 제트 보면 투자 집계를 보면 보통 오늘이 12일 날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가 막판에는 밀어 떨어뜨린 매도로 나갔고요. 금융 투자가 많이 투자하면서 코스피는 강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지수는 방어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9% 정도로 올랐지만 실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은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강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차가 반등으로 돌아서느냐 이렇게 갔다가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와중에서 어쨌든 대북 수혜주도 조정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강하게 보인 종목들이 이제 뭐죠? 재활용 업체들, 인선 ENT라든지 그죠? 또 YN텍이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올라갔고요. 쓰레기 업체가 그 다음에 이제 코엔텍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상당히 우린 수익을 많이 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보유만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수익 났죠? 자, 그럼 팔았나요? 아니요, 매도 아직 안 했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 180%가 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업체가 세 업체가 다뭐 KG ETS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좀 관심을 좀안 뒀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대신 이제 거기 관련해서 IT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IT가 얘가 간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서 우리가 매수해서 가는 종목이 있어요. 유닛 테스트도 강하게 대체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IT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얘만 SFA 이런 종목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IT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고 강력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울러서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중소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IT가 가면서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한미 반도체가 오늘 강한 상승을 했고요.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다 강한 상승으로다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울러 뭐죠? OLED 종목 역시도 오늘 나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나갔는지 HB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자, 이래서 또 AP 시스템도 나갔나요? 자, OLED 종목이 AP 시스템도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얘도 신고가를 행진하면서 전체적으로 OLED 종목 또 IT 장비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큰 수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결제 종목인 핀테크 종목들이 한일 네트워크스라든지 그 다음에 딜리 그죠? 그 다음에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이버 결제는 오늘 못 올라갔는데요. 아침에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결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바닥에서 뭔가가 꿈틀대면서 새로운 그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는 종목이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은 뭐 대북 수혜주도 전체로 안 올라갔지만
또 다음에 통신주에서 삼통신은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예, 이런 종목들은 통신 장비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이라든지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RFHIC도 오늘 나갔나 모르겠는데요. RFHIC 이런 것들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관련된 것이 덕산 네오록스라든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더 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조정을 받았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관련 폴더블 폰이나 갤럭시 S10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하나씩 나가는 것이 대덕전자라든지요.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대덕전자. 그죠? 대덕전자도 오늘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 예,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뭔가가 한솔 케미칼. 물론 뭐 여기에 종목들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은 기업이 괜찮은 종목,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실적이 부진한데 다시 턴아웃은 될 건지 어쩐지는 저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험주가 괜찮다. 4.4분기 실적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1.4분기에는 이제 보험료를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다가 실비보험까지 올리면서 보험료 상승을 기대해서 가져가라 그랬던 종목이 오늘 메르츠화재가 신고가 행진을 갔죠. 자, 이렇게 현대해상은 아직 덜 올라갔는데요. 그죠? 예,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했죠. 삼성화재, 그죠? 예. 저는 뭐 예, 굳이 유리온돌이 꾸준히 메르츠화재를 샀는데요. 자, 삼성화재 오늘 조금은 반등을 했죠. 자, 아직 매물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우리 유리온돌한테 메르츠화재를 계속 사라고 권했던 방법이 일단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울러서 이제 아까 반도체가 그렇게 나갔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는 굉장히 그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간 데 변해서 오늘은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에서 그 실적이 개선되면서 차트상으로 만든 종목들이 이제 나가는 것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한국 선제인가요? 자, 강하게 날라갔죠. 강하게 나가고 무슨 뭐 저는 그 상한가를 여러분한테 꼭 권하지는 않지만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 그러면 3위 TH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과거에 2015년인가요? 한양 ENG 2015년에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요. 2015년 이 자리였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또 지금 반등하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우리 유리원들은 꾸준히 들고 가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팔지 않고 들고 가서 수익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냐는 뭐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팔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더 사는 상황을 벌어졌죠. 56%인데 56% 더 난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 지금 62%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안 팔아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지금 반도체 가면서 같이 강한 상승으로 오늘도 올라갔는데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매수해서 간 종목들이 아직까지 판매를 안 판지를 않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월 20일 날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어떻게 나갈지는 좀 더 잘 들고 가시고요. 또 대북 테마가 북한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월 27일인가요? 예, 이제 열흘 전에는 그
정부와 아니죠. 그 미국과 다시 하노이에서 또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뭔가가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마 또 다시 그 대북 수혜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여러분이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들은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 저는 봅니다. 문제는 뭐죠? 테마로만 보고 실적 부진한 기업을 샀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좋은 기업은 테마가 사라지라도 저는 뭐 이건 실적 개선되면서 지금 가고 있죠. 4사분기 실적도 이번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테마가 끝났다고 다 잘라버릴까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 일단 뭐이 실적이 개선돼서 오늘도 지금 보니까 실적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4사분기 실적이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4분기 실적이 한번 볼까요?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2016년에 1816에서 2017년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2018년 3분기에 1032억에 이번에가 실적이 4사분기 실적이 398억이 났습니다. 398억이 4사분기에 났으니까 424억보다는 전분기보다는 부진했지만 전년 동분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은요. 우량한 기업이 단기 순이익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죠? 이렇다면 한번 들고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테마가 어떻게 될지는 뭐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간다면 여러분은 한번 보유해보는 전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핫한 종목은 그 다음에 유한양행하고 지난번에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을 두 번이나 하면서 상당히 올라갔다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두 번에 걸친 그죠? 기술 수출하면서 주가는 뭐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어쨌든 뭐 얘하고 같이 했던 것이 오스코 텍이었었죠. 오스코 텍. 자, 이런 것은 오늘은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템플턴의 식구들은 지금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네요. 자, 어떤 것이 여러분은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적이 개선돼서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템플턴의 식구가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내면서 조카 녀석을 한번 사줬는데 잘 들고 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하고 같이 쌍으로 가야 될 종목이 이게 위닉스인데요. 아직 위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그 점에 또 매물대도 두껍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실적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가전제품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용 필터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작년에 173억, 2016년에 25억, 이번에 256억. 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실적이 잘 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템플턴의 식구는 물론 이제 저점에서 또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갔는데요. 이것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잘 들고 가면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들고 가냐. 봄 되면 또다시, 예, 지금은 미세먼지로 끝나지만 황사현상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이 종목 수혜주가 두 종목이 지금, 물론 웰크론도 있습니다. 웰크론도 있는데 웰크론은 좀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뭐 미세먼지 마스크 만드는 회사죠, 이거. 예, 그래서 많이 부진한데요. 저는 뭐 이거를 권해주진 않았습니다. 실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 뭐 3분기 실적이 한번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4사분기까지 또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4사분기가 적자였었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그 미세먼지 마스크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얘도 그건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사라고 강력하게 권하기는 저도 조금은 망설여지는 종목이고요.
재무 상태를 보면 아직은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아직은 떨어지고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죠? 현금 흐름도 아직은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종목인 위닉스나 클린앤 사이언스는 지금 따라가실 말고 그 다음에 조정받았을 때를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언제나 좋죠. 사람들은 예,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그죠?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격 매수한다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주가를 보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시세 원리라는 게 돌파하면 눌러, 돌파하면 조정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니까 조정 들어올 때 사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정을 못 기다려요. 개인 투자자들 공부가 안 될수록 조정을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조정 나왔을 때 사야 되는데 조정 나왔을 때 사야 되는데 조정은 안 나오고 안 사고요. 꼭 이렇게 가면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개인들은 도망가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갈까요? 절대 주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가는 이렇게 이격이 나면 조정 들어오고, 조정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싼 거죠. 그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해야 되고, 남들이 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살라고 그럴 때, 탐욕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역발상이잖아요. 역발상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 제가 계속해서 유리원들을 끌고 나가다 보면 거의 있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쫓아가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죠? 또 장대 음봉이 나와도 또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내가 쫓아가서 샀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 깎아주니까 얼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면 충분히 조정을 싸게 깎아준다는 것을 기다렸다 매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상 나갔으니까 내일 더 나가지 않을까 쫓아가서 추격 매수한다는 거죠. 공부가 안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도 이거를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자, 이격 났으니까 그냥 갔을까? 예, 조정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또 오랫동안 참는 건 더더욱 못하죠. 디지털 대성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습니다. 그죠? 아, 이거 파인 디지털이 아니고요. 디지털 대성. 제가 이제 그죠? 언제 사줬냐 하면 이때부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까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업이 괜찮으면 이거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있을 때 어떻게 큰 수익이 나는데 거의 못 기다립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이걸 샀을 때 이 기업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확신이 있었을 때 나는 이걸 참아낼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으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아내지 못했을 때는 거의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 항복하거나 손절해버립니다. 기업이 좋다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동업조건이라는 게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려고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한다. 그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한다. 그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는 건 뭐죠? 기업이 영업이익을 잘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에 동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내가 차트만 보고 그럼 차트는 전문가님 안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타이밍을 위해서도 당연히 봅니다. 그러나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장 폐지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시킬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나고 그것이 투자로 인해서 억울함이나 또는 안타까움 또는 손실을 보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차트만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 트레이더는 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렇게 하면 위험의 소지가 너무 커집니다.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될수록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어떻게죠? 몰빵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몰빵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언제나 템플턴이 이번에 목요일날 방송할 때 템플턴의 만약 10계명은 도대체 뭘까? 제가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매수도 분할 매수로 하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매도도 분할 매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비중을 지켜서 갈 때, 그죠? 작은 종목은 내가 몰빵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지키는 거고요. 좋은 종목일 때는 내가 더 많이 투자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자신만의 원칙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제가 또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서 많은 것을 또 공개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자신만의 투자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제가 어떤 우리 의료원이 한번 왔는데요. 그죠? 열세 종목을 들고 왔는데 전부 영업이익이 적자 기업만 전부 매수하고 차트로다가 사서 안타까운 일이 벌었는데요. 지방이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예약했다가 다시 3개월을 연장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깝죠. 저는 그죠. 그렇게 또 어떤 분은 또 종목 백화점을 만들어서 130 몇 종목을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130 종목을 들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유료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자, 존 버글이 말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자, 그죠.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죠?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가요? 소유하는가요? 예. 모든 주식을 존 버글입니다. 그죠? 자, 이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주식을,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버핏님은 그 아내한테 주식을 권하면 어떤 것을 권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버핏이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제 아내는 주식을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말과 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말하고는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존 버글도 역시 ETF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증권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것은 인덱스 펀드처럼 뭐죠? 지수 상승만큼, 지수 상승하는 것만큼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덱스 펀드를 사게 되면 지수 상승만큼, 그러면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죠? 많은 종목을 여러분이 종목백화점으로 만약에 뭐 300종목, 400종목 따면 어떻게 된가요? 바로 지수 상승의 수익률만도 못 낸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ETF 역시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절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못 따라갑니다. 왜? 얘는 섹터 지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덱스 펀드는 그러면 지수 상승만큼을 얘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것은 최소한 지수 상승력만큼만이라도 보유해서, 왜요? 세상은, 시장은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버핏 역시도 개별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 아내한테 이 정도만 따라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미국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죠? 모든 종목을 보유하라는 식으로 전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 수익률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수십 종목씩, 어떤 사람은 뭐 400종목, 어떤 사람은 300종목씩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한테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또 하나, 섹터 지수로 ETF를 산다는 것은 당연히 존 버글이 인덱스 펀드는 권했지만 ETF를 권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ETF는 섹터 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 종목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내가 뭘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ETF에 관련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ETF를 잘 권해주질 않습니다. 개별 종목이 잘 사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권해드린 겁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해드리고요. 공부가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유료 방송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였으니까 자, 모두가 행복한 투자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조금씩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